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 관광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. 부안 변산에서 앞으로 한 달간 펼쳐지는 비치 파티 첫 행사인 비치 댄스 경연이 이번 주 열립니다. 우리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. 고창군은 주식회사 LIG 시스템, 영풍 제약 등 국내 기업 네 곳과 3천억 상당의 명사 십리 해양 관광지 조성 사업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. 고창군은 연말까지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하고 실시 설계에 들어가 2년 후 착공해서 리조트와 스포츠, 해양 레저 시설을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. 명사 십리는 상하면과 해리면에 걸쳐 있는 8.5km의 해안으로 노을과 백사장, 송림 등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어 체류형 관광지로 혁신적 개발 모델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마련하고 프리미엄 쇼핑 시설과 호텔, 펜션 단지를 지어 세계 최고의 선셋 비치로 만들어 가겠습니다. 부안 비치 댄스 경연 대회가 다음 달 2일부터 사흘간 변산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. 춤추는 변산, 눈부신 해변을 주제로 청소년, 외국인, 일반부 댄스 경연이 펼쳐지고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이벤트가 마련됩니다. 또한 유명 밴드의 공연이 펼쳐지고 워터 슬라이드와 모래놀이 등 다양한 해양 체험 기회가 주어집니다. 임실군의 대표적 농산물인 홍실고추가 본격 수매되고 있습니다. 군은 관내 690 농가를 대상으로 9월 말까지 1,450톤을 사들일 계획인데 신미도 분석으로 최고급 품종을 엄선해 다음 달 15일부터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. 김재 씨가 체험형 학습버스를 활용해 30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일명 달리는 배움터 학습버스에는 평생교육 강사가 탑승해 마을을 순회하며 원예 치유 등 모두 30개 과정의 관심 분야를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합니다.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.